들어가 들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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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아주 사상 2만이 됐어요. 2만 2만이 됐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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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들 좀 2만이 됐는데 2만 되기까지는 전 상당한 뭐 참 어려움도 있었고 간수버 간수버 좀 아이 또 그러네 아이 아빠 얘기하는데 가만 있어 이 새끼야 야 가만 있어 너도 터져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그 유튜브 헌답치고 해갖고 잘 하든 못하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저는 뭐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일하다가 또 중간중간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름으로 어려운데 오늘 또 그 입에 저로 나가 2만이 됐는데 2만이 때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뭐 갖가지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만이 됐는데 별거 다 갖고 왔네. 이거는 내가 여기 오징어도 들어왔고 이거는 뭔지도 모르고 저 들어가봐 아 얘들 때문에 뭐 어디 건데 한번 열어보자 아 이뻐 이게 어느 분이 주셨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글자가 안 보여서 난 잘 모르겠는데 야 이게 때 맞춰서 이게 2만 오늘 딱 됐는데 아침 한 12시 정도 근데 이게 2만이 12시에 됐는데 이게 1시에 택배가 들어왔어요 이게 1시에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이 새끼 갖고 놀아 가서 아이고 뭐 이거 나 참 어지러워 이런 거 야 갖고 놀아 자 갖고 놀아 야 갖고 놀아 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게 뭐예요 생선이 뭐야 생선인가 아 뭐야 무섭지 뭐 어디 못 갔다 칸 이리 와 들어가 닫혀 들어가봐 뭐 어떻게 열어봐 야 다 들어가 야 이게 이성당 빵이네 이성당 빵
쓴다고 했잖아. 야, 아이고, 미치겠다. 판도, 아유, 판 찼더냐. 나도 보고 봐. 어, 이성당이라고 써있네, 이성당, 이성당. 이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가 상당히, 소문난 집이라고 보고 내가 조금 말은 들었는데, 빵이 상당히 맛있네. 다쳐. 가만 있어. 에이, 저러 봐. 상대 누가 쳐내라고. 가만히 있으랄게. 언니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또! 앉아! 자. 야. 별 안 줘. 야, 칸. 칸.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것 같아서는. 아이, 가만 있지. 트디야. 어디로 타는 거야? 한참 가만히 있어. 언니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 이뻐, 칸. 여기 이뻐. 우리 칸이 그중 이뻐. 또 그러네. 가만히 있어. 죽 때까지. 칼. 넌 안 줘. 넌. 넌 그따구로 행동하면 안 줘. 안 줘.
나한테 싸가지 없어. 그럼 환경이가 언니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니네 엄마 닮았어. 니네 아빠 닮았어. 아, 애기 이뻐. 칸 이뻐. 아이고, 칸 이뻐. 칸 이뻐. 너 흔어지지. 니네 아빠 닮았어. 니네 아빠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닮았어. 기다려야지. 난 짐 다룰 때까지 안 줘. 얘도 줘? 동생도 줘? 아니, 동생도 줘? 그래, 동생도 줘. 아, 동생도 있으려, 동생도. 아이고, 이뻐. 이건 야채네, 야채빵이네. 아유, 무슨. 왜 안 먹어? 자, 야채빵에다가 양파, 빨간 양파. 빨간 양파 찍어 먹으면 엄청나거든. 양파 나가.
뜨거. 들어가. 아, 이것도 뭐야? 야, 들어가. 내려가. 말도 안 되네. 아, 이거는, 아이고, 이것도 뭐야? 이거 짱아찌, 야, 저 마늘 좀 짱아찌네. 이거는 우리 가수님 와이프가 갖다 주신 거. 야, 어이구, 맛있게 생겼네. 아우, 멸치하고 마늘쫑하고 이렇게 짱아찌를 담아. 야, 음식 참 다르네. 아, 뭘 이렇게 어렵게 보내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또 얼갈이 김치네. 얼갈이 김치 있어. 야. 아이고, 이거는 또. 야, 이거하고 오징어하고 한번 먹어보자. 지준수 고마워요. 내일 그 식당에서 먹방 하는데, 그 여자친구네서 먹방 하는데 내일 뽑으셔. 아, 진짜 이거 은혜를 놓치게갖고 이거. 응? 아이고. 자, 막걸리도 한 잔 있어야겠네. 자, 이거는 오징어. 야.
야야야야야야야 나가 나가 나가. 이 오징어는 반건조 오징어. 아, 이렇게 구워갖고 요 반건조 오징어는 살짝 데쳐갖고 초고추장에다 이렇게 무쳐 먹어도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 초고추장 좀 많이 이렇게 넣고. 야, 오늘 저 이게 뭔 날이냐. 우리 진수 씨가 먹방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방을 하고 여기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곱게 이렇게 싸주셨네. 우리 지수 씨가 누구냐면은 가수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뭐죠?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총각김치네. 총각김치. 야, 가. 들어가 이 양파는 파리사가 그 당신 친구 파리사가 이거 준 거라.
막걸리 갖고 와야겠네. 막걸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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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휴, 잠시만. 어이구. 자, 이거는 반 건조 오징어. 아, 이거는 초고추장 해갖고 회에 부쳐 먹어도 엄청나게 맛있어요. 오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2만 대기가 유튜브는 1,000명, 4,000시간, 만, 2만 대기가 신경이 보통 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뭐 어째 참량사만 있는데, 야, 보통 일도 아니고 힘들고 이러면서 간간 이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가는 건데, 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주소 같은 걸 잘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선물로 간단히 이름도 안 알고. 아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오징어 달라고. 오징어 줘? 간 오징어 줘? 응? 알리도 줘? 야. 자,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지수씨가 이렇게 일부러 포기김치 이렇게 담아서 총각김치, 또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총각김치. 그리고 이거는 마늘하고 마늘중하고 고추장 뭐 여러가지 양념 넣어갖고 이렇게 청합제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 그 지수씨가 줬어요. 아이고, 자, 이 신세를 어떻게 가나. 그리고 이 양파는 우리 파리에서 사가지고, 또 파리사가 또 나 몰래 또 저 여름으로 도움도 그러는 친구인데, 난 이 친구 주변에 이 친구를 잘 둬서 너무 아주 고맙습니다. 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자랑을 꼬박꼬박. 예, 예. 아, 막걸리는 한 잔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 구독자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매일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뭐 잘하는 거 전혀 없어요.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생피새로 저 뭐 구독해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무슨 뭐 그럴만한 무슨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또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여튼 자기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영월 김사카 형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뭐 그 친구분 영월 매월당 친구분도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얘가 잘해야 신세를 감당하는데 잘하지도 못하고 이거 큰일났네. 고추장 찍어서 초고추장 맛있어? 아유 지수씨가 일부러 다 먹었고 이해만 된다고 일부러 그 때 맞춰갖고 이렇게 호기심치를 이렇게 띄우셨네. 있으면 진짜 좋겠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이것도 장아찌. 맛있어. 와 밥 있었으면 그만인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돼 안 돼. 야 오징어도 맛있고. 오징어에다가 밥 하나 있으면 진짜인데 오늘따라 밥이 없어. 양파 빨간 거 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참치도 꾸김치도 엄청 맛있네. 빵 먹었더니 빵이 하도 맛있거든요. 밥 먹었더니 그런데 배부른데 이 김치 보니까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네. 엄청 맛있네. 후기김치. 밥 있으면 끝나는데. 아. 양파가 얼마나 다른지 꼭 참여 먹는 것 같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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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포기김치를 얼마나 잘 담았는지. 아, 어째 오늘 아주 딱 맞춰서 이렇게 포기김치를 담아서 갖고 싶고. 그 빵도 오늘날째 유튜브가 12시 10분에 이만 됐는데 택배가 선물이 1시에 왔다고 택배에서 문자 들어오고. 그 저녁 오후에는 또 친구가 또 이걸 갖고 오고. 아이고, 어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야, 포기김치가 아주. 반찬 장사라도 지수 씨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네. 아니요, 이거 장아찌가 마늘 장아찌, 마늘 장아찌, 마늘 쫑, 마늘 마늘하고 마늘 쫑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장아찌를 담은 거. 야, 어떻게 담은 거야? 맛있다. 밥 있었으면 기가 막히겠네. 너무 잘 먹다. 야, 진짜. 아우, 배부르지만 않으면 라면 하나 먹었으면 기가 막히겠구나. 지금 라면을 못 먹어.